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일리스트 미대입니다. 자, 저번에 파고드는 발톱에 대한 영상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영상 이후에 그 파고드는 발톱, 뭐랄까, 상태가 심하지 않고 얇은데 파고들어서 아프신 분들 브레이스 장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많이 문의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크랄레, 일본에서 왔대요. 크랄레 제품을 가지고 브레이스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보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발톱 길이 조정과 쉐입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발톱의 울퉁불퉁한 표면은 드릴을 사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너를 이용해서 자 발톱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실게요. 자, 이제 브레이스를 붙여볼 건데요. 여기 크랄레 키트에는 브레이스가 이렇게 세 줄이 들어있어요. 발톱 크기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5회에서 7회 정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량이라서 15명에서 20명까지 시술하실 수 있겠죠. 자, 브레이스를 장착하기 전에는 먼저 사이즈를 재보셔야 되겠죠. 자, 파고드는 발톱 끝부터 끝까지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한 손톱으로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재세요. 가늠하신 후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스를 자르셨으면 동봉되어 있는 핀셋을 이용하셔서 다시 한번 길이를 확실하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브레이스를 글루로 접착하기 전에 드릴을 사용해서 접착 면적을 살짝씩 드릴링을 해주시면 훨씬 접착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끝부분만 살짝씩 드릴링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글루를 큐렛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랄레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루 통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시술할 때 글루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스 접착이 수월하도록 큐렛이 하나 또 같이 들어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스푼처럼 생긴 큐렛의 용도는 글루를 짜서 브레이스에 붙일 때 되게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 브레이스를 발톱 표면에다 붙일 때 눌러줄 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스푼형 큐렛에 글루를 소량 이렇게 덜어주시고요. 자, 브레이스 끝부분에 글루를 붙여주시고 자, 한쪽 면을 먼저 접착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글루를 큐렛에 떨궈주시고요. 브레이스 안쪽부터 스미게 발라주세요. 자, 다 발라주셨으면 뒷방향에 방망이 모양, 절구 모양으로 생긴 큐렛을 이용해서 끝까지 접착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착을 해주시고는 바로 빼지 마시고요. 글루가 어느 정도 굳을 수 있게끔 꽉 잡아주세요. 자, 요렇게 브레이스가 잘 접착이 됐으면 액티베이터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접착시켜 줄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보면 브레이스가 끝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걸려서 브레이스가 빨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릴을 이용해서 사이드 부분을 살짝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스의 사이드를 갈 때는 너무 많이 갈아주면 브레이스의 역할, 즉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살짝살짝만 마모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젤글루를 발톱 표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크랄레 제품으로 파고드는 발톱 브레이스 장착하는 방법 어떻게 알찬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궁금한 점들은 댓글이나 메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신 부분이 이 브레이스를 장착한 후에 뭐 칼라를 해도 되냐, 젤을 해도 되냐 라는 문인데요. 젤은 되도록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굳이 그래도 하셔야 된다면 사이드 부분, 발톱의 사이드 부분은 조금 띄고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도 다른 영상, 재미난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